이러한 전체적인 느낌 때문에 아, 좀 탐나는데?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꽤 있었는지 벌써 어떤 편집점에서는 솔드아웃이 됐더라고요. 안녕하세요, 호호씨입니다. 얼마 전에 제가 생일이었는데요. 그래서 제 주변 지인분들이 옷이라든지 프라그런스라든지 테이블웨어 등등 정말 여러가지 카테고리들을 선물을 해주셨어요. 그 중에서 제가 정말 갖고 싶었던 옷이나 뭐 신발 같은 게 있었는데 주변 분들이 그것을 캐치를 하고 선물을 주셔가지고 오늘은 그 제품들에 대해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로는요, 크로켓 앤 존스의 7톤이라는 모델이에요. 이 제품은 제가 얼마 전에 크로켓 앤 존스의 탭버리라는 모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탭버리보다 비교적 캐주얼하게 신을 수 있는 슈즈다라고 가볍게 언급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. 제가 구두가 많은 건 아니지만 뭐 블랙, 브라운, 버건디 같은 일반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될 컬러들은 모두 가지고 있는데 이런 살짝 올리브 계열의 구두가 없어서 이런 컬러들도 하나 가지고 있으면은 좀 활용하기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찰나에 이 제품을 선물을 받았습니다. 이 제품은 척하부츠를 기반으로 세 개의 아일렛으로 이루어져 있고 다이나이트 솔을 가지고 있는 형태이고요. 플레인토로 이루어져 있고 아웃솔을 보면 트리커즈나 알든 같이 엄청 드러나 있는 형태는 아니기 때문에 크로켓 앤 존스 특유의 절제됨이 잘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. 이러한 전체적인 디자인과 최고급 스웨이드로 이루어진 점, 다이나이트 러버솔이 더해져서 그런지 캐주얼 슈즈이지만 약간의 유화함까지 느낄 수 있을 정도의 딱 좋은 밸런스를 지녔다고 생각을 해요. 제가 좀 좋아하는 밸런스이긴 합니다. 요즘 패션계를 살펴보면은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캐주얼의 흐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라스트가 좀 뾰족한 구두들을 찾는 경우는 점점 많이 없어지고 있다고 느껴지는데요. 그래서 이 제품은 캐주얼을 입으시는 분들에게는 다 잘 어울리겠다, 범용성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그 이유는 일단 라스트가 확실히 둥글둥글한 느낌이라서 데님 치노 같은 캐주얼 팬츠와는 당연히 잘 어울릴 것 같고 이 정도의 둥금이면 스포티한 팬츠까지도 잘 어울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. 이 제품의 컬러는 얼스그린이라고 적혀있지만 다크브라운과 그린과 올리브가 섞인 느낌의 컬러라고 이해해주시면 쉬울 것 같고요. 그래서 데일리로 신기에도 좋지만 뭔가 룩의 포인트로도 자리 잡을 수 있는 컬러라고도 좀 생각이 듭니다. 사이즈 팁을 드리자면 저는 크로켓 앤 존스나 다른 영국 구두 기준으로 UK 7.5 사이즈를 신는데 이 제품도 동일한 사이즈를 신었다는 점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. 두 번째로는요, 바로 HGBB 스튜디오의 후디 제품인데요. HGBB 스튜디오는 작년 겨울이죠. 패딩을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렸고 지금까지도 사실 가장 잘 입고 있는 브랜드 중 하나인데요. 이 브랜드가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서 가볍게 이야기를 좀 해드리자면 2019년 한국계 입양인인 토비아스 빌레토프트와 건축학을 베이스로 의류학을 전공한 이상찬이 덴마크 코펜하겐을 기반으로 스포티하면서 컨템포러리함을 잘 보여주고 있는 브랜드인데요. How to get brilliant belief라는 슬로건을 바탕으로 컬렉션을 전개하고 있는 곳입니다. 이 브랜드의 옷들을 보면은 아, 요즘 분들이 좋아할 만한 스타일들을 많이 선보인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그 이유가 뭐냐면은 컬렉션을 보면 먼저 스포티함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요즘의 흐름과 잘 맞습니다. 그렇지만 너무 스포티함만 가져가기보다는 셔츠나 재킷 같은 것들을 통해서 포멀한 카테고리도 보여주는 모습도 보이고 소재의 변화나 위트 있는 디테일들을 통해서 디자이너 브랜드 같은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곳인 것 같네요. 이번 23SS 시즌을 가볍게 살펴보면 시즌 컨셉은 Back to One, 즉 초심으로 돌아가자라는 의미에서 론칭할 때 첫 시즌부터 지금까지 시즌에 릴리즈했던 아이템들을 아카이빙해서 믹스앤매치했다고 들었는데요. 그래서 그런지 컬렉션을 보면 이질적인 요소들의 디테일을 합하고 거기서 패턴의 변형을 주면서 밸런스를 맞추려고 하는 듯한 모습이 보였어요. 이 제품을 제가 가지고 싶었던 이유가 뭐냐면은 저도 이제 집 근처에 나가거나 아니면은 편한 약속이 있을 때 좀 편하면서 스타일리시하게 입을 수 있는 디자인을 좀 갖고 싶었는데 그때 마침 이 제품을 발견해서 이 제품을 선물을 받았습니다. 이 제품은 앞에서 보면 폴리나일론 혼방에 크리스피한 터치감을 가지고 있는 절제된 디자인의 후디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뒤에 립을 가운데에 중점적으로 모이게 해서 포인트를 준 점이 위트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. 이런 립 포인트 때문인지 앞판과 뒷판의 기장감의 변화가 자연스럽게 일어나면서 언밸런스한 느낌을 주고 있네요. 이러한
전체적인 느낌 때문에 아 좀 탐나는데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꽤 있었는지 벌써 어떤 편집샵에서는 솔드아웃이 됐더라고요. 이 제품의 또 하나의 매력은 3D 패턴인데요, 패턴을 3D로 구성을 했기 때문에 확실히 입었을 때 조금 더 입체감 있게 감긴다고 해야 되나요? 이런 패턴적인 부분이 이 제품의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어깨의 패턴을 보면 앞판은 레글런 슬리브인데 옆과 뒤쪽으로 드랍 슬리브 느낌으로 뒷판까지 절개를 해서 패턴을 구성을 했어요. 이렇게 뭐 슬리브 디테일을 섞는 이런 방식들을 통해서 이번 시즌 믹스앤매치라는 키워드에 정말 잘 반영을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. 이 브랜드 자체가 어느 정도 미니멀함은 추구는 하기 때문에 뭔가 과한 디자인의 변화를 주는 그런 피스들보다는 어느 정도 미니멀함이 드러나지만 살짝살짝 포인트가 드러나는 이런 변화의 디자인들이 많은 브랜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덧붙여서 후드와 밑단에 스트링이 있기 때문에 실루엣 조절이 가능하고 투웨이로 이루어져 있어서 스타일링의 베리에이션이 가능합니다. 이런 후디 같은 경우에는 단품으로 입고 캐주얼한 팬츠와 매치하면 쉽게 스타일링할 수 있을 것 같고요. 약간의 포멀함이 드러나는 재킷이나 코트 같은 것들을 위에 레이어드하면서 믹스앤매치 연출을 보여줘도 충분히 잘 어울릴 것 같네요. 사이즈 팁을 드리자면 제가 키가 175에 60kg 정도 나가고 어깨가 좀 있고 팔이 긴 편인데요. 그런 분들은 M 사이즈 입으시면 충분히 여유롭게 입을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. 세 번째로는요, 유스의 트랙 재킷입니다. 얼마 전에 유스 대표님과 같이 23SS 컬렉션에 대해서 이야기도 드리면서 구독자분들 이벤트도 같이 진행을 했었는데요. 저도 이번 시즌 컬렉션을 보고 마스터피스라고 생각이 되었던 몇몇 제품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바로 이 트랙 재킷이었습니다.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포멀하고 드레시하고 우아한 느낌을 좋아하기 때문에 트랙 재킷이라는 디자인 자체만 보면은 아 너무 스포티한 느낌이 들어서 나와는 어울리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졌었는데요. 작년에 이 제품이 벨벳과 트위드로 나왔고 이러한 소재에서 오는 고급스러운 느낌 때문에 밸런스가 잘 맞다고 느꼈고 아 나도 한번 입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입었었는데 지금까지도 트위드 제품을 너무 잘 입고 있죠. 그리고 이번에 나온 게 벨벳 크리즈 소재로 이루어진 다크 네이비 컬러와 살짝 블루기가 도는 네이비 컬러 두 가지로 나왔는데요. 저는 조금 더 포인트가 되고 디자이너스러운 느낌을 가져가고 싶어서 이 제품이 좀 더 마음에 갔던 것 같습니다. 일단 소재는 벨벳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그 광택감에서 오는 드레시함이 드러나지만 크리즈 텍스타일 때문에 캐주얼함이 더해져서 그런지 밸런스가 좋았다고 느꼈습니다. 그리고 자세히 보면 네이비와 퍼플이 오묘하게 섞인 듯한 느낌이 들고 각도에 따라서 살짝살짝씩 다른 컬러로 보이는 것도 이 제품의 매력이라고 생각이 들어요. 넥과 소매의 립 부분도 네이비 컬러로 맞추면서 컬러가 조금 더 자연스럽게 묻어나게 구성을 하시려고 한 것 같고요. 포켓의 양가죽 디테일을 더해서 조금 더 고급스러움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. 덧붙여서 투웨이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스타일링의 베리에이션을 주기에도 좋죠. 이 제품은 일단 여유로운 패턴을 지녔기 때문에 입었을 때는 편해요. 덧붙여서 물론 라이트한 느낌을 기반으로 하지만 소재가 유려하게 촥 떨어지는 실루엣을 표현할 수 있는 중량감을 지녔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유스의 아이덴티티를 드러내려고 하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요즘에 사실 제가 가장 많이 입고 있는 아이템이기도 합니다. 이 제품을 연출할 때 저는 제품이 조금 더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연청 데님에 척화 부츠에 이 제품만 포인트를 줄 수 있는 스타일링으로 입으려고 합니다. 사이즈 팁을 드리자면 제 체형에는 M 사이즈 입으면 여유롭게 입을 수 있으니 그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오늘의 영상도 여기까지 마치고요.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, 댓글 꼭 남겨주세요. 감사합니다.